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PTQ4 VIT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순수하게 이제 알고리즘, 퀀타이제이션 알고리즘 쪽에 관한 논문이고, 좀 이렇게 코드젠까지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 쪽만 연구하는 거는 어떤 컨트리뷰션으로 이 논문이 좀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이 논문을 주로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에 올라온 지는 좀 됐는데, 논문이 그 억셉 돌고 돌아서 아마 이제 이번에 ECCV에 이제 억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미나 때도 그 QAT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오늘 제가 세미나 드릴 요 논문은 이제 PTQ라고 해서 그 학습이 끝난 모델을 이제 양자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TQ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제 그 종류가 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인데, 이제 PTQ, 그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종류를 그 퀀타이제이션 파라메터를 언제 결정하냐를 가지고 이제 스태틱이냐, 이제 다이나믹이냐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이제 인퍼런스 과정에서 이제 액티베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퀀타이제이션 하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 하고, 스태틱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 할때 그때 이제 몇 개의 샘플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액티베이션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미리 좀 캘리브레이션 어느 정도 해서 미리 스태틱하게 그 양자와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이제 스태틱 양자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이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거에서는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 레이어 놈이 이제 배치 놈이랑 다르게 그 학습 과정에서 다그 파라메터들이 결정이 안 되고, 그 민값이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은 게 이제 다이나믹하게 그 인풋 엑셀에 대해서 매번 다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통 이제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나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을 할 때는 레이어 놈 때문에 좀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뭐 레이어 놈을 양자화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고요. 뭐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쓸 거냐 안쓸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액티베이션 양자화 하려면 어쨌건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이제 서브셋 가지고 보통 몇개 넣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게 됩니다. 보통 텐서IT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데이터 프리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뭐 예전에 CVPR에 나온 것 같은데, 뭐 제로 퀀타이제이션 해서 이제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보통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어떤 민이랑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좀 합성해서 신서사이즈 해서 뭐 하는 그런 연구들이 저런 데이터 프리 퀀타이제이션으로 알고 있고, 저쪽도 뭐 나온 지몇년 됐는데 논문이 요즘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할 거냐 안할 거냐라는 이제 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은 못하지만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학습을 백프롭을 안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백프롭은 안 하지만 이제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퀀타이제이션 스케일 같은 거를 보정할 이제 찬스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연구들이 이제 PTQ 쪽 소타 연구들 보면, 뭐저 예전에 ICCV에 나온 이제 아다라운드를 기점으로 뭐 BRDC 브레큐라던가 뭐 큐드랍이라던가, 요번에 이제 뉴립스에 보니까 네트워크와이드 퀀타이제이션에서 또 저런 논문이 있죠. 요런 논문들 이제 개보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이제 파인튜닝을 하는 그런 연구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브하게 이제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이제 캘리브레이션 된 데이터를 다이렉트리 써서 이제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양자화의 이제 분류를 좀 여섯 가지 축으로 좀 그려본 건데, 예. 뭐 오늘 다룰 논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저렇게 좀 파란색으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상은 액티베이션이나 이제 그 웨이트 정도 하고요. 논 리니어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양자화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유니폼한 양자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양자와 그 정도는 보통 이제 이 논문은 6비트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트랑 이제 액티베이션 6비트까지 고려하고 당연히 이제 레이어 논문은 안 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부분 없고 스태틱하게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어웨어 쪽은 이제 그 태수님도 그런 로우레벨 퀀타이즈드 커널 코드 생성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알고리즘 연구기 때문에 다 이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보통 이 알고리즘 연구들이 다그 페이크 퀀타이제이션으로 해서 그 퀀트하고 디퀀트를 바로 시켜서 그 어느 정도 자기들 알고리즘을 하면 에큐러시 드랍이 있는지 그런 시뮬레이션 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퀀타이제이션 연구들이 좀 이런 게 한계긴 한데 일단은 페이퍼가 되는 그 보드라인이 요 정도 수준에서 가능성을 보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으면 뭐 실제 뭐 완전 인테저 온리로 다 해서 뭐 커널 코드도 이피션트하게 그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인트린직이라든가 뭐 스페셜 인스트럭션 써서까지 하면 좋은데 뭐 그런 연구들은 몇 개는 아는데 뭐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이 연구는 일단 시뮬레이션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 양자화 시점은 당연히 이제 PTQ니까 포스트트레이닝 시점입니다. 아 그리고 뭐제 채팅창도 보고 있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언제든 채팅이나 음성으로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뭐 이전에 그 김형준 대표님이나 뭐 김민수 그 박사과정 님께서 이미 다뭐 비전 트랜스포머라던가 뭐 대충 양자적으로 리뷰를 해주셔서 바로 그냥 논문 내용부터 들어가면 일단 여기서도 김형준 대표님이 그때 백그라운드로 얘기해 주셨던 그 VIT라던가 뭐 스윈 트랜스포머 요 정도를 양자하는 걸 대상을 하고요. 대표님이 그때 언급해 주셨던 뭐 그런 하이브리드 비전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CNN이랑 트랜스포머 같이 쓰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일단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양자화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 이제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를 처음으로 했던 그 양자화 논문이 그 지난번 김민수 님도 요 뉴립스 21에 나온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포 비전 트랜스포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논문이 이제 최초로 한 거고 이 논문을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로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이 논문이 잘 됐지만 이게 이제 8비트 온리로 양자화 했을 때1% 이상 이제 에큐러시 드랍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체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1% 괜찮은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보통 그 백본 같은 거 출연하면 보통 이제 1% 좋아지면 이제 새로운 백본이 되고 논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떨어지는 걸좀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이쪽 분야에서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왜1% 이상 떨어지냐를 얘기하는 게 일단 이 소프트맥스를 했을 때 당연히 이게 그 어텐션 주려고 그 노멀라이징 하는 거니까 그 관련 있는 거는 값이 엄청 크고 관련 없는 거는 이제 값이 엄청 0에 근접할 텐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값이랑 작은 값으로 이제 언밸런스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런 경우에서 이제 스케일을 유니폼하게 주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 이제 큰 값을 살리자고 큰 스케일을 써버리면 이제 작은 값들은 다 0으로 되니까 양자화를 하면 이게 이제 어떤 큰 에러를 발생시킨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액티베이션을 트랜스포머에서 저런 이제 젤루 스타일을 쓰게 되는데 이때 젤루가 그 양수 부분은 되게 롱테일로 이제 분포가 길게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 부분이 되게 그 엄청 좁은 영역에 그 스큐드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문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일리 어시메트릭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좀잘 핸들링할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이제 제안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논문에서 이제 트윈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자기들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제 트윈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을 쓴다. 그러니까 스케일 두 개를 쓰는 그런 퀀타이제이션 방법을 쓴다라는 게 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헤이시안을 이용해서 각각 레이어에서의 이제 그 스케일 값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요 아이디어는 그 아까 제가 PTQ 그 카테고리에서도 맨 마지막에 그 파인튜닝을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그 아나라운드나 이제 BRCQ나 큐드랍 이런 논문들 계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헤이시안을 써서 최적화를 하는데 그 매트릭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의 노벨티는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같은 매트릭을 쓰더라도 그거를 여기서 이제 스케일 값을 조정하는 데 썼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제 트윈 퀀타이제이션이 뭐냐면,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포스트 소프트맥스,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끝났을 때 액티베이션이랑 이제 젤루가 끝났을 때 액티베이션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소프트맥스 끝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 큰 값은 크고 작은 값은 작게 되는데, 이때 퀀타이제이션 스케일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큰 거는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큰 스케일을 쓰고, 작은 놈은 이제 작은 스케일을 써서 처리하자는 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스케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맨 앞에 우리가 그 사인 비트로 쓰는 이 1이냐 0 이거를 이제 이두 개의 스케일을 선택할 때, 이제 큰 놈은 앞에 1이면은 이제 큰 놈의 스케일을 쓰는 거고, 앞에가 0이면은 이제 작은 스케일을 쓰는 형태로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같은 부호로 갔기 때문에, 이 사인 비트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인 비트를 활용해서 요두 개의 스케일을 정하는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뭐 기존의 CPU, GPU에서 이피션트하게 이제 프로세스 될수 있다고 이제 저자들은 주장을 해서, 이런 방식이 이제 트윈 퀀타이제이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젤루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조밀조밀하게 나오고, 이제 플러스 쪽은 이제 동태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 쪽은 큰 스케일을 쓰고 마이너스 쪽은 이제 작은 스케일을 쓰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그요 사인 비트를 이용해서 두 개의 스케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요 각각의 스케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썼던 방법들이 요 MSE나 코사인 디스턴스, 요거 이제 이지퀀트라는 요 논문에서 썼다고 하고, 그 처음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썼던 양자호 했던 요 뉴딥스에 나온 작년 논문은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던가 뭐그 랭킹 코이피션트 그런 걸 써서 양자호 하는데, 요런 이제 매트릭들이 이제 옵티멀한 스케일 팩터를 찾아내는데 약간 부정확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헤이시안을 써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이스 PTQ라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베이스 PTQ는 다른 건 아니고, 앞서 이제 자기들이 그 태클했던 이지퀀트라는 이 논문을 자기들이 다시 구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들의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베이스 PTQ라는 걸 하나 만들고, 이렇게 다시 구현한 이유는 저 이지퀀트가 그 찾아보니까 뭐 카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를 뭐 보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논문에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퀀타이제이션 스케일을 찾아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베이스 PTQ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다시 구현한 내용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똑같이 논문에 써야 되니까 코사인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스케일 팩터를 찾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제는 결국 이 O라는 게 이제 아웃풋인데, 어떤 레이어의 아웃풋이 그 FP32로 연산했을 때 레이어 아웃풋이 있고, 우리가 이제 양자화해서 이제 8비트로 연산하고 다시 이제 디컨트를 해가지고 플롯으로 바꿨을 때 이제 그 양자화 에러를 포함한 이제 결과가 있을 텐데, 그때 이두 개의 차이를 최소로 만드는 어떤 요 스케일 값들, 이제 A 벡터와 이제 A 매트릭스와 B 벡터에서 B 매트릭스 쓰는 이제 스케일 값두 개를 잘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냈냐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민맥스 해가지고 스케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민맥스의 이제 범위를 요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지퀀트에서도 요 알파 베타를 뭐 0.5에서 1.2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이제 최적의 그 알파 베타를 찾는 거를 요 위에서 원래 이제 FP32로 했을 때 O와 우리 양자와 에러를 포함했을 때 이제 O 햇요두 개의 이제 차이가, 코사인 시뮬러티가 이제 가장 적게 되는 그런 이제 알파 베타를 찾아내는 게 이제 저 이지퀀트의 내용이었고, 그거를 이제 베이스 PTQ에서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그랬을 때뭐 여전히 이제 양자와 에러가 1%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똑같이, 요 위에 그림은 이제 그 포스트 소프트맥스가 일어나고 다오 나오면 나온 이제 액티베이션이 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언밸런스 돼 있다,
작은 것들은 엄청 작고 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하일리 콜레이션된 그런 값들이 이제 조금 크게 나와 있는 이제 분포다. 그리고 이제 갤루 같은 경우도 플러스 부분이랑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은 되게 값이 작잖아요. 작은 부분에 이제 왕창 몰려 있고 플러스 부분은 이제 큰 값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트윈 퀀타이제이션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게 뭐 기존의 CPU, GPU에서 잘 이피션트하게 될 거라는 거를 저 사인비트를 써서 했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코드젬까지 얘네들이 한건 아니어서 그냥 좀 약간 말로 때우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런 스킴을 만드는 게잘될 거다라는 게. 그 실제로 뭐 진짜로 저게 같은 보호라고 해서 쉽게 저렇게 연산이 되는지는 좀 의문이 들어서 뒤에 좀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제 저 트윈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요 플러스 부분이나 뭐 마이너스 부분 또는 이제 소프트맥스면 이제 큰 영역의 부분, 작은 영역의 부분의 그 스케일을 최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이지퀀트에서 요 알파벳 다 찾듯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논문에 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먼저 이제 포스트 소프트맥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네가 이제 요 R1에 이제 레인지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R1의 레인지는 뭐냐면은 이제 작은 값들의 이제 레인지가 됩니다. 0에서 0에서 고유하고자 하는 그 작은 값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거냐 이거를 이제 저 이제 델타 R1에 이제 S라는 요거를 조정하면서 이제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값들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를 이제 서치를 통해서 요 R1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R2는 이제 큰 값을 결정하는 게 되는데 이 R2를 이것도 서치로 찾게 되면 이게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뭐 32개 정도 논문에 쓰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R2랑 R1을 다 서치하게 되면 이제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R2를 그냥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면 뭐다 0에서 1의 사이 값이 나올 거니까 0에서 1로 그냥 고정을 해서 R2는 최대한 그 모든 값을 다 포함하도록 고정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작은 값들을 얼마나 이제 정밀하게 찾아줄 거냐에 대한 그 스케일만 찾게 되고 큰 값은 그냥 이제 0에서 1 레인지를 전부 다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리얼의 이제 민맥스는 1이 되고 그 아래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그 비트로 할당되는 그 퀀타이즈 된 값을 이제 민맥스를 써서 2의 K-1을 그냥 쓰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그냥 여기는 이제 뭐 120, 128 이걸 그냥 그대로 숫자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은 값들을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포스트 젤로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부분을 이제 고정하고요. 이제 플러스 부분이 이제 R2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은 그냥 그 젤로의 이제 마이너스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하도록 이제 고정된 값을 쓰고 이제 플러스 부분은 얼마나 더 이거를 잘 커버할지 그거에 대한 이제 R2에 대한 요 델타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서치로 찾는 거는 소프트맥스 경우는 이제 큰 값의 경우 이제 포스트 젤로에 대해서는 이제 양의 부분을 찾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좀 더, 제 코드랑 같이 보고 분석한 걸좀 설명해 드리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사인비트를 가지고 그이 트윈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의 그 스케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앞에 사인비트가 0이면은 이제 R1에 해당하는 거죠. R1은 세팅이 되는데, R1은 그 포스트 소프트맥스인 경우에는 작은 값들이고, 포스트 젤로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사인 비트가 1로 설정되면 이제 그 반대인 이제 큰 값과 소프트맥스인 경우에 큰 값이고 젤로인 경우에 이제 양수 값이 되는데 그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을 이제 그 헤시안 매트릭스 이용해서 서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그 기존 하드웨어에서 이피션트하다라고 주장하는 게이 R2라는 이 델타 값을 이 R1에 이 M승, 그러니까 레프트 시프트로 이거를 좀 어프로시메이션 해가지고 연산을 하면 결국 이제 이게
R2가 이걸로 이제 치환이 되니까 이걸 이제 풀면 이런 식으로 이제 B의 퀀타이제이션 값을 레프트 시프트 하는 걸로 연산이 떼어지니까 이게 기존 하드웨어에서 충분히 이피션트하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네, 코드를 잘 생성을 해서 진짜 저 사인 비트를 안 쓰는 게뭐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런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서 네, 이거는 수직적으로 나오고 실제 코드를 보면 요 위에 게 이제 포스트 젤로에 대한 그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 코드고 요 아래가 이제 포스트 소프트맥스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코드인데 여기에 이뭐 R2를 요 EAM승의 R1으로 델타 R1으로 이제 어프로시메이션 해서 연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값을 쓰고요. 그대로 그냥 R2, R1에 대한 값을 쓰고, 뭐, 그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퀀타이제이션 하고, 디퀀타이제이션 하는 코드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논문에만 나온 거고, 실제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젤로에 대해서 네거티브 값이 고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 네거티브 인터벌이 여기 이제 네거티브에 쓰는 스케일인데 요게 코드를 보시면 그냥 상수로 값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해시랑 가지고 이제 탐색하는 부분은 A 인터벌을 해가지고 요 양수에 대한 파지티브에 대한 값만 이제 스케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양수 부분, 음수 부분 나눠야 되니까, 그걸 이제 요 클램핑 가지고 0보다 크면 요 파지티브고, 요거는 0보다 작은 값으로 이제 클램핑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 소프트맥스도 똑같이 요 스플리트를 가지고 나눈 게 되는데, 이 스플리트가 결국 요 서치를 통해서 찾아내는 값인데, 뭐 이게 이제 엄청 작은 값이 되겠죠, 뭐. 0.0010이 될 수도 있고, 0.00005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작은 값이 돼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 하이 값은 이제, 얘가 이제 0.001이라고 하면, 그 0.001부터 1까지 이제 그런 큰 값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로우에 대해서는 설정된 이 스플릿 값을 기준으로, 0부터 그 0.001에 해당한 이제 작은 값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스플릿을 가지고, 그 양자와 스케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논문의 첫 번째 아이디어 이제 트윈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래서 저 스케일을 뭐 어떻게 잘 찾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헤이시안 가이드드 매트릭을 쓰는데 이걸 왜 써야 되냐라고 이제 일단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5번, 27번, 16번 이 논문이 저 아래 여기 레퍼런스 달았던 이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제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저그 로스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연산량이 많으니까 최종 그저 라스트 레이어의 아웃풋을 계산하는 게그 어렵잖아요. 인퍼런스를 이제 피드포워드 끝까지 다 실행해 봐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비포 애프터 퀀타이제이션을 웨이트를 바꿔가면서 저걸 매번 최종 라스트 아웃풋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어떤 다른 매트릭을 쓰는 건데 그때 많이 제안된 게뭐저 MSE나 코사인이나 피어슨을 쓰는데 이게 요 보라색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실제 그 로스라고 했을 때 얘의 경향성을 잘 따라가지 못하더라. 근데 요 파란색이 헤이시안인데 헤이시안을 쓰면 이 경향성을 뭐 완벽히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걔 중에 제일 잘 따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여기서 헤이시안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헤이시안을 쓴게 얘네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도베티에 대한 자격증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제 헤이시안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과거 연구들에서 했던 그런 이제 트릭들을 똑같이 다 쓰게 됩니다. 또 우선은 이제 여기서 그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옛날에도 썼듯이 우리가 이제 크로스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모르잖아요. 캘리브레이션에 썼던 이제 데이터는 보통 가정하는 게 이제 그 레이블 데이터가 없는 그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다라고 보통 가정하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y 값을 그냥 그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넣었을 때그 플러스 32로 실행했을 때의 그 최종 결과값 y
그걸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와 에러를 포함했을 때 이제 y hat 값이 이제 어떤 우리의 예측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거는 그 풀프리시션으로 실행했을 때이 y를 최대한 그 스케일 팩터들이 잘 모사를 해가지고 양자와 에러를 포함했을 때도 이 y 해시 이 y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요걸 이제 최적화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로스 디그러데이션이 가장 적게 하는 이제 그런 스케일 팩터를 찾는 거죠. 그런 문제를 풀때 결국 이제 원래 웨이트 있을 거고 양자화를 하면 어떤 입실론만큼의 그런 이제 펄처베이션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볼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펄처베이션을 어떻게 잘 핸들링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장 떨어뜨리는 양자화 스케일을 찾을 거냐, 이제 그런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요거를 직접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요 레퍼런스 다드린 요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수행했던 게요 펄처베이션이 들어간 요 로스와 요 로스의 차이를 구하는 요거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이제 근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최초로 제안했던 게요 아다라운드에서 처음으로 썼던 걸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뭐 테일러 시리즈가 요 다항함수로 결국 이 함수를 맵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뭐 보통 2차시까지 요 아다라운드에 쓰는데 그때 요 입실론 값이 엄청 작다고 하면 보통 테일러 시리즈로 이제 항을 쭉 늘려봐야 그 전체 함수를 이제 피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어차피 이한 지점을 피팅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2차시까지만 쓰면 충분하니까 보통 2차시까지 쓰게 되고요. 그랬을 때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학습이 잘 끝났다고 하면 이제 0에 근접하니까 요 그레디언트 텀은 거의 0이니까 날아가게 되고, 남은 거는 이제 요 헤이시안이 들어간 이 텀인데, 이 헤이시안이 그 2차 미분 계수니까 이게 웨이트의 제곱의 이제 그 사이즈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웨이트가 뭐 밀리언이니까 밀리언의 제곱이면 이제 빌리언이잖아요. 그 빌리언 사이즈를 메모리에 다 들고 있으면서 최적화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좀잘 어프로시메이션 해야 된다. 이게 뭐 아다라운드나 이제 BRCT나 뭐 이쪽 논문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걸 그냥 그대로 씁니다. 여기서는 뭐 크게 더 다른 방법을 쓰는 건 없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쓰는 텀은 결국 이제 BRCQ에서 제안하는 그 텀을 그대로 쓰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BRCQ 논문에서는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이제 아마 이 논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을 텐데, 네트워크 전체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블락으로 할 수도 있고, 레이어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결국 이제 블락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레이어와이즈 리컨스트럭션을 쓰게 됩니다. 근데 레이어와이즈 리컨스트럭션 쓰면 결국 이제 야다라운드랑 똑같은 걸 아마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와이즈 썼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레이어와이즈 리컨스트럭션 쓰게 되고요. 그랬을 때이 헤이시안 값은 이 로스의 아웃풋으로 이제 미분이나 이걸로 이제 다이어거널 매트릭스로 이제 헤이시안을 치환하게 되고, 그 선택하려 양자화하려고 하는 그 레이어의 아웃풋의 이제 차이를 가지고 이 차이가 최소화되는 어떤 이제 스케일 값 찾는 방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처리하게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저스티피케이션 하는 수직적으로 따라가는 내용은 요 BRCQ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예, 그거는 예, 오늘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뭐 코드상에서 좀더 분석한 내용이 있으니 그거는 예,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BRCQ랑 그럼 뭐 얘랑 헤이시안 요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이 텀을 쓰는 건 똑같은데, 노벨트가 도대체 뭐냐, 이걸 논문에서는 제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더 이제 코드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BRCQ에서는 이 텀을 가지고 그 아다라운드에서 같이 그 웨이트를 이제 그 보통 이제 어떻게 이거를 라운드 업을 할 거냐, 라운드 다운을 할 거냐, 그거를 최적화하게 되는데, 근데 BRCQ에서는 이제 그런 옵티멀한 라운딩을 최적화하게 돼요. 이제 0.1이라는 값이 있을 때 이거를 보통 그냥 이제 니얼리스트 밸류를 하게 되면 0으로 라운딩 하잖아요. 근데 저 아다라운드에서는 이제 그거가 이제 1로 할 수도 있고 뭐 0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걸 최종 로스 관점에서 이제 그 웨이트들의 라운딩을 최적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BRCQ에서도 똑같이 가져와서
이제 라운딩 최적화 하는데 이 텀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케일 팩터를 구하는 그 알파 벡터 있잖아요. 그거를 찾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요 텀을 쓰게 됩니다.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하여튼 매트릭은 똑같은 걸 쓰고 찾으려고 한 대상이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PTQ4BIT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양자화를 하는 전체 스텝을 이제 두 단계로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아웃풋을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 아웃풋 레이어에 이제 그레디언트 값을 다 계산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요 해당하는 그뭐 예를 들어서 그 아웃풋이 두 번째 레이어다, 그 OA이죠. 그두 번째 레이어에 모든 이제 아웃풋에 대한 이제 로스에 대한 이제 그 그레디언트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해주는 게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 해당 아웃풋에 대한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을 다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옵티멀한 스케일 팩터를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리컨스트럭션이 뭐 어떤 블락이나 뭐 이런 특정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 바이로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텀이 제일 작게 되는 이런 이제 델타, 옵티멀한 델타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게 코드 상에서 보면 논문에도 그 어펜딕스에 잠깐 설명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결국 양자와 스케일을 찾아서 이 아웃풋 특정 아웃풋 레이어를 양자화하면 이 OAL의 해시 바뀌잖아요. 바뀌면 사실 이것도 매번 새로 계산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코드상에도 다시 계산 안 해요. 그냥 한 번만 계산하고 안 쓰는데, 그걸 이제 어펜딕스에 보니까 이게 뭐 GPU 메모리에 뭐 그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얘는 이제 한 번만 계산하고 그걸 상수처럼 써서 똑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논문을 좀 복잡해 보이려고 이걸 그냥 갖다 쓴 거지. 사실은 얘는 그냥 상수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고, 결국 그냥 각각의 아웃풋 레이어의 이 디퍼런스가 최소가 되는 그냥 이 델타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드를 보면서, 이거 뭐, 그레디언트, 이거 그냥 제가 요 아래서처럼, 제가 그냥 1로, 아이덴티티의 의미로 1로 값을 세팅한 다음에 똑같이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로스에다가 아웃풋을 미분해가지고, 그레디언트로 계산했을 때의 최종, 이제 VAT 양자화했을 때 이제, accuracy가 84점, 뭐, 09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 그레디언트 무시한 느낌으로 1을 줬을 때 해도 약간 떨어지지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이 논문이 사실 뭐 많이 돌기도 했지만, 그리고 요즘 양자와 이런 알고리즘 연구들이 이런 식으로 좀 쓸데없이 복잡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논문 되려고, 사실 자기들의 주된 퍼포먼스 향상은 굉장히 심플한 방법인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논문을 쓰면은 너무 이제 스트레스 포워드 하니까 이걸 이제 이런 걸 이제 수식적으로 포장을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제 좀더 보니까 이제 그 로스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앞에 설명에서는, 실제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했을 때 y랑 양자화했을 때 이제 y를 가지고 요 로스를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코드를 보면 이요 위에가 요 러 프리딕트 뭐 소프트맥스 이쪽이 이제 그 FP30을 연산했을 때 이제 그 y 값이거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 셀프 넷 해가지고 요 프리드 요 값이 이제 양자화했을 때의 어떤 그 y 값인데, 이게 사실 코드 돌려봐서 찍어보면 또 값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로스가 거의 뭐 10의 마이너스 뭐 7승, 8승 수준으로 되게 작은 값이 나오거든요. 원래 BRCQ가 이렇게 하나. 좀 BRCQ를 보니까 코드를 보니까 거기는
BRC 코드 받아서 좀 해본 건데, 다른 거 씁니다. 여기는 이제, 뭐, 옵티멀한 스케일 지금 없지만, 일단, 이니셜한 스케일 가지고 양정을 해가지고, 그, 플롯을 실행했을 때 Y랑, 그 양자와 에러를 포함한 Y햇을 다르게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거 공개된 코드가 좀, 네,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슈도 코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을, 그두 단계의 그 내용을 이제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스케일을 찾아내주는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아까 그 알파하고 베타도 있었잖아요. 알파, 베타는 이제 0에서, 알파는 0, 베타는 이제 1점인 값을 쓰고, 그랬을 때그 나누는 구간을 이제 100개로 쪼갭니다. 100개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스케일, 100개의 스케일 중에서 뭐가 옵티멀인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 100개는 뭐다 패러럴하게 한 방에 처리가 되거든요. 코드 상에서 보면, 100개의 스케일을 한 번에 적용해가지고, 그 아웃풋 레이어, 하나의 이제 한뭐첫 번째 레이어에 그 아웃풋을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디퍼런스가 제일 작은 스케일을 바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베이스 PTQ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즈컨트를 가까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세팅 값이 됩니다. 뭐 여기서 다른 거는 뭐저 알파 베타가 0에서 1점이 요거랑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근데 이제 베이스 PTQ랑 얘네 거랑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것도 좀 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쓰는 게 일단 하나의 차이고, 그리고 저 베이스 쪽은 그 트윈 컨택테이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젤로나 포스트 소프트맥스에서 조금 에큐러시 드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스케일은 셀프 어텐션 쪽에서 이제 헤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헤드마다 다 이제 다른 스케일 팩터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QKV가 있는데 그 QKV에서도 각각 다른 스케일 팩터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초로 그 비전 트랜스폼 양장한 논문처럼 여기도 레이어 놈이랑 그 소프트맥스는 양자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리니어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는 양자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실험 결과인데, 네, 혹시 뭐 제가 너무 빠른가요? 질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뭐저 베이스 PTQ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즈컨트를 똑같이 그 모사한 거고요. 이랬을 때 양자화가 이제 1% 에러가 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VIT나 데이트와 다르게 에큐시 드랍이 이제 좀 크지 않은데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스윈이 그 김영준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패치 사이즈가 이제 하이라키컬하게 올라갔을 때그 패치 사이즈가 점점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 이제 포스트 소프트맥스 값에 대해서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갑자기 화면 보기 모드가 들어가셨어가지고.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너무 오버랩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언밸런스된 이제 이런 분포가 좀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스윈 쪽에서는, 에큐시 드랍이 크지 않더라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윈 쪽 결과를 보시면, 이제 풀 프리시전이 86.43인데, 양자화 했을 때 에큐시 드랍이 거의 0.1 수준에서 크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뭐 그런 추측으로 이제 논문에는 쓰고 있고요. 그 차이가 있고. 뭐 이게 당연하지만 뭐 파라미터 사이즈가 많은 그런 라지 비전 트랜스폼, 뭐 베이스라던가 라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에큐시 드랍이 적더라. 당연히 뭐 파라미터가 뭐 적으면 당연히 센스티브 하겠죠. 뭐 그런 내용을 뭐 뻔한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4빗 정도에서는 이제 요 논문이 이제 그 뉴립스 작년에 나오는 이제 그 논문인데 거기서 이제 랭크 매트릭을 써가지고 믹스드 프리시전까지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4빗 정도에서는 믹스드 프리시전을 하는 게더 좋더라. 자기들이 이제 에큐러시는 많이 못 따라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는 이제 바이어스 커렉션 그 아다라운드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이제 쓴 건데 바이어스 커렉션 쓰더라도 믹스 풀션 한 거보다는 에피소드가 많이 크더라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가 아직까지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 양정한 논문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 작년 유립스랑 그 작년 유립스 그 논문에서 보통 비교했던 게요 이지퀀트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가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문 나오고 이제 이즈카이에도 그 FQVIT라고 해서 또 양자한 논문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시기에 발표됐기 때문에 걔랑은 비교 안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을 봐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얘네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FQVIT 그 이즈카이에 나온 건 이제 레이어놈이랑 이제 소프트맥스도 양자하거든요. 그 아이버트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인테저 소프트맥스를 좀더 개량을 해서 거기서 이제 논리니어까지 양정을 하는데 네, 그걸 고려하더라도 일단 얘네가 그 스케일 팩터를 그 회시하셔서 최적화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뭐 회시하는 직접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스케일 팩터를 그 100개 그 캔디데이트 중에서 찾아내는 부분이 있어서 네, 거기서 좀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트윈 개념도 좀 들어가고 이건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어디서 퍼포먼스 게인이 왔냐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빨간색 박스를 친 거는 이게 뭐 사실 헤이시안 가이디드 요걸 써가지고 뭐 헤이시안 이게 의미는 없지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하여튼 아웃풋 레이어 바이 레이어를 그 아웃풋을 다 비교해가지고 100개의 캔디데이 중에서 가장 최적의 그 스케일 찾아내준 그 방법을 썼을 때가 가장 이제 에큐러시를 많이 올려주고 거의 뭐, 이 트윈을 쓰는 이거는 곁다리 식이어가지고, 보시면은 뭐, 이 헤시안 쓴게 에큐러시를 확 늘려주고, 요, 트윈이랑 같이 썼을 때는 뭐, 80.93이었는데 뭐, 0.07더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 얘네는 뭐, 예, 거의 대부분의 퍼포먼스 게인이 요 헤시안 가이드들이 여기서 온 거고, 사실, 이게 논문 제목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원래 기존 내용들을 그냥 쓴 거거든요. 자기들의 노벨티가 좀 강한 저 트윈 쪽은 뭐 네, 그렇게 개인 크진 않더라라는 게제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게 로컬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최적화하는 게 인애큐레이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로스 디그레데이션 측면에서 그 헤이시안에 쓴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저 아더 라운드나 뭐 BRCQS나 맨날 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로스가 안점에서 각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제 최적의 그 라운딩이라던가 최적의 스케일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레이어로 봤을 때는 이게 옵티멀일 수 있더라도 그게 최종 그 아웃풋을 계산하는 그 로스 관점에서는 옵티멀이 아닐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은 원래 맨날 하던 내용인데 여기서 또 얘기하더라고. 다시 한번 이 노벨티에 대한 네,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제 의견은 일단은 이게 아카이브에 21년 노벰버에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됐어요. 여러 번돈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VIT에다 양자화만 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먹힐 수 있는 마지막 논문이지 않을까. 사실 저 처음에 나왔던 저 뉴집스 20에 저 류가 쓴저 논문이 좀 날로 먹었다고 저는 생각한 게 그때는 저게 최초니까, 뭐, 사실 비교도 대충 해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저게, 그 논문 보면, 이제, 코드 오픈이라고 해서 그 링크가 있어요. 그걸 들어가 보면 이제, 깃헙이 아니라 중국 애들이 만든 그 오픈소스 허브가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는데, 404 나파운드가 돼요. 코드가 공개가 안 닫았거든요, 걔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쪽을 좀 관심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코드 좀 달라 하니까, 저자가 답장이 없더라고요. 다 메일로 보내거든요. 하웨이에 쓴 건데, 아니, 중국 애들이 좀쓴 논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자식이어서. 그 뉴립스 작년 그 논문이 이제 그때 아마 섀도우 리뷰 해가지고 10% 논문도 따로 뽑아서 이제 섀도우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섀도우 리뷰 결과 보면 거기서 리젝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뷰 컨시스턴스도 안 맞긴 해요. 근데 섀도우 리뷰가 리젝이라고 해도 논문이 그때 아마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건 확실히 된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맥스나 레이어놈, 이제 젤루 같은 것들은 여전히 양자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커널 코드 생성 관점이나, 뭐, 그런, 그,
인트8 8빗 MPU 같은 거 설계하는 관점에서 이게 인텔 온리로 엔드투엔드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런 논리니어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펄백 해가지고 CPU나 GPU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거 코드전 관점에서 이제 그 DRAM 액세스가 발생하니까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보통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정하자는 게 아쉬움이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양정하는 게뭐 아이버트 쪽에서도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FQVIT에서도 서브스맥스 양정화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LUT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맥스의 범위를 이제 좀 축소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이제 방법을 써가지고 그 최적의 그 값들을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양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레이오놈도 뭐또 다이나믹하게 계산해야 되는 그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어떻게든 이제 인테저 도메인에서 계산하기 위한 그런 트릭들을 요 FQVIT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젤로 같은 경우도 뭐 다는 안 되지만 뭐 네. 그런 루트 텀에 대해서만 어떻게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루프로 돌려가지고 근사시키는 방법들을 좀 쓰고 있고요. 근데 이쪽은 뭐 아직 완벽히 나온 솔루션은 없고 연구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 분야 같고요. 하지만 근데 이 논문에서는 아예 이제 다루진 않고 있다라는 게좀 한계점인 것 같고 당연히 이런 걸 하면 이제 에큐시가 더 떨어질 거니까. 네. 그리고 코드상으로 보면 이게 웨이시랑 액티베이션이 다 이제 채널 이제 그래뉴럴리티가 이게 레이어 와이즈가 아니라 채널 와이즈거든요. 채널별로 다 다른 스케일을 써요.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다 채널 와이즈를 쓰는데 이게 사실 그 코드젠 관점에서는 스케일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이제 하드웨어에서 뭐 이런 거를 전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오버헤드가 큰 방법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알고리즘 연구도 한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왠지 모르겠지만 이 컨볼루션 쪽 코드 보면 액티베이션 32비트로 이제 양자화를 안 하는 식으로 코드가 짜 있는데 뭐 근데 이거를 8비트로 바꿔봤는데 뭐 액티베이션 떨어지긴 하는데 뭐 엄청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뭐 그런 이슈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스킴을 다 시메트릭만 쓰거든요. 코드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뭐 렐로 이후에서는 뭐 액티베이션 그런 거는 이제 어시메트릭 써도 오버헤드가 없는 코드진 할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나 뭔가 뭐 웨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트는 원래 그냥 시메트릭 써도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어시메트릭하게 써도 오버헤드가 없는 부분들은 이제 어시메트릭 쓰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바이어스도 주석 처리 돼가지고 양자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드젠 쪽 가면 이제 바이어스는 보통 그 32비트로 양정하잖아요. 그 웨이시랑 액티베이션 8비트로 했다고 하면 바이어스를 다시 또 양자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클리메이션 하는 그 정도 레인지로 바이어스도 양자화 해가지고 어클리메이트 되는 값에다 이제 바이어스를 보통 바로 더하게 되는데 이게 알고리즘 쪽에서 뭐 간단하지만 이런 거 고려가 안 되면 실제 인퍼런스 만약 하드웨어에서 했을 때 약간 이제 정확도가 떨리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많은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FQVIT도 페이크 컨테이제이션 에큐레이션 측정했고 이 논문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TVM이나 그때 태수님께서 해주신 그런 TVM 이용해가지고 요 ICML에서 작년 나온 요 하큐 V3는 아마 인트팔 알트라 모델을 TVM에다가 직접 그 포팅해서 그 레이턴시 측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텐서코어 써가지고 4빗이랑 8빗을 다 측정했거든요. 요 논문에서도 이제 알고리즘이 실제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제 작년 뉘립스에 저 아까 BRSQ 다음에 나온 논문이 큐드랍인데 그 큐드랍 쓴 저자들이 그 센스타임 그러니까 그 회사는 중국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MQ벤치라고 해서 백엔드로 이제 텐서나티 바이티스 뭐 젤링스 바이티스랑 뭐 인텔 오픈비너 뭐 TVM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유명한 이제 뭐 QAT 알고리즘이라던가 BTQ 알고리즘 다 이제 포팅해가지고 실제 리포팅 된 거랑 각 백엔드별로 얼마나 액큐러시가 떨리는지 뭐 그런 내용을 한게 있거든요. 근데 요 FQ 관심 있으시면 이거 보시면 이제 MQ벤치도 계속 그 추가해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만약 실제 리얼 퍼포먼스가 궁금하시면
이런 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소개됩니다.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오픈소스 양자 도구들 리스트업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질문 그때 나온 것 같은데, 저거 AI 맵, 저 퀄컴에서 나온 저쪽에 아마 그 퀄컴 논문들이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다 라운드라던가 데이터 프리 퀀타이제이션 이런 거다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아다 라운드 이후로 뭐 BRC Q나 Q드랍이나 뭐그 이번에 뉴시 나온 이제 NIW 다 있는데, 퀄컴에서 그냥 아다 라운드만 하는 거 보니까 다 그게 복잡하기만 하지 뭐 크게 그렇게 그런 거 써야 될 정도로 이제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퀄컴에서도 그냥 아다 라운드 정도만 구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이제 FQ 벤치 여기에도 이제 아다 라운드랑 뭐 BRCQ, Q드랍 이런 거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주시면 예, 받겠습니다.